어디 가요, 어디? 아니, 우리 면 작품을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이런 노하우까지 터득을 하시게 된 건지. 네. 그야말로, 고 김광석 씨에 대한 애정이. 예. 대단하시죠.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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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 이사를 하시고. 예, 예.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혹시 진짜 그 김광석 씨를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지금 당장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만난 적 있어요. 술자리에서 같이 술 한잔 한 적 있습니다. 아, 실제로 아, 술자리에서 지인을 통해서 너무나 만나고 싶어 이런 친구가 있다, 후배가 있다. 그래서 만났는데 공연 후에 잠시 제가 시간을 좀 내서 그분과 만났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. 형처럼 노래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되냐? 형이 술이 한 잔, 두 잔 들어갈 때 나중에 저한테 오시더니 포기하지 말고 노래해. 오. 그리고 마음으로 노래하면 된다. 사랑했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한 나의 우상 김광석 형님과 함께 이 무대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다음 곡 서른즈음에라고 하는 곡하고요. 한동안 그 무슨 노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 가사처럼 인생살이가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. 들어보셨어요? 안 들어보셨어요? 예, 뭐 그 노래 가사처럼 생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한동안 안 부르고 다녔던 곡이에요. 한달에 따라서 오늘 주인공에서 그 김광석 노래 특유의 그 회상을 적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걸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. 그리고
모창을 잘하는 가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훌륭한 가수가 되시